안녕하세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에서 MCU 기술 지원과 AI 솔루션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윤현수 과장입니다. 이번 데모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STM32 MCU 기반의 AI 솔루션 중에 하나인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STM32 MCU에서 추론하는 AI 데모입니다. 이 데모는 모터의 전류 센싱을 기반으로 모터의 정상 동작과 이상 동작을 분류하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M32 G4 MCU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고 STM32 G4 MCU는 모터와 AI 추론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모터는 회전 벨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서버 모터를 회전시켜서 이 회전하고 있는 벨트에 임의로 닿게 하여 모터 동작의 부하를 적용해서 모터의 이상 동작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STM32 MCU 기반의 AI 솔루션인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정상 동작과 이상 동작에 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사전에 미리 학습한 스타틱 AI 라이브러리가 STM32 G4에 포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터의 기본 속도를 변경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학습된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의 모델에는 런타임으로 모터 속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타틱 라이브러리 형태의 모델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옵셋 값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도 학습을 통해 이상 동작에 대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데모는 전류 센싱을 기반으로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로 미리 학습된 모델과 그 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모터의 상태를 동적으로 학습하여 모델을 구성해서 STM32 G4 MCU에서 모터의 이상 감지에 대한 분류를 AI 추론 방식을 적용한 데모입니다. 데모 시연을 위해서 현재 동작 중인 이 데모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버튼으로 스타트를 눌러주면 STM32 G4에 내장된 나노 엣지 AI 스타틱 라이브러리가 이 정상 상태의 모터에 대해서 러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러닝 단계가 끝나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모터의 상태는 정상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브노멀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에 어브노멀한 상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초록색 버튼을 통해 모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면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정상 상태임을 이 AI로 추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 사용된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 솔루션의 경우 STM32 MCU 개발자분들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만 준비해 주시면 자동으로 STM32 MCU 기반의 AI 모델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AI 관련 기반 지식이 없으셔도 충분히 쉽게 어플리케이션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